안녕하십니까. 정하선입니다. 예, 오늘 또 제가 쓴 시 중에 한 편을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. 매 정하선. 꿈을 잡아야 한다. 나는 보람에 번개 치던 밤 뜬 눈 선반 밀링에 가라진 팔톱과 부리 꿩을 잡아야 한다. 암컷과 새끼를 위해 나랑 논 보리밭 두렁 들쥐를 잡아오던 아버지의 피 동맥을 잘라 아버지의 피를 쏟아버리고 주인을 위해 오직 주인을 위해서만 닭고기를 던져주는 주인을 위해서만 꿩을 잡아야 한다. 나는 훈련된 보람에. 네, 이것은 제 시집 재회에 실린 시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